두 번째 키워드를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이제 이 강의를 준비한 것 중에 중요한 이유가 이거예요. 아스퍼거 증후군을 기르는 부모님들이 이제 답답해하는 게 애가 사회성이 부족하다. 그 다음에 학습이 뭔가 안 된다. 그래서 애가 머리가 나쁜 거 아니냐. 이런 고민들을 하거든요. 이런 고민을 하다 보니까 제일 쉽게 선택하는 게 학습 문제를 갖다 얘기하니까 전부 공부를 직접 가르치는 방식으로 들어가거든요. 제가 단언코 얘기지만 일반 센터에서 얘기하는 인지치료가 그 인지치료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선행학습 시키는 게 인지치료라고 생각한다고. 많은 경우에서 그렇게 얘기해요. 인지치료는 그런 거 아니거든요. 인지치료 이게 얘기하면 세고 어쨌든 학습장애는 학습을 시켜야 해결이 되는 게 아니라고. 근데 다 쉽게 생각하는 게 학습을 시키려고 들어간다. 애를 끼고 공부를 가르치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그러니까 자만제고 공부하는 이거는 그런 거 아니거든요. 이 아이들의 학습장애도 다 감각장애에서 오는 거예요. 감각장애. 얘네들이 타고난 브레인은 엄청나게 좋은 애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데 부모들은 잘 안 믿는다고. 자꾸 얘기지만 얘네들은 천재가 되기 위해서 타고난 애들이에요. 근데 이 학습장애가 때문에 학습을 직접 가르치는 방식으로 들어가면 무조건 다 실패해요. 사회성 장애들은 이미 실패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아스퍼거 증후군한테 능숙한 사회성 능력을 갖다 ABA가 줄 수 있어요? ABA는 아스퍼거 증후군 치료 대상이 되기도 힘들어요. 활용 능력이 없는데 ABA는 아스퍼거 증후군 정도 만들었으면 대성공하고 끝나는 거예요. 누가 아스퍼거 증후군한테 사회성을 갖다 활용성 있게 만들 수 있을 거예요? 지금 그건 직접 택도 없는 얘기라고. 이런 거 다 있잖아요. 감각 문제예요. 감각이. 감각을. 여러분들이 이제 감통만 이해하니까 이 감각 문제가 학습이나 사회성으로 연결된다는 걸 잘 이해를 잘 못하는 거거든요. 이 감각 자체가의 해결이 되면 될수록 이 아이들의 학습 능력은 좋아져요. 감각 문제가 해결이 되면 될수록 이 아이들의 사회성은 좋아져요. 여기 문제 리스트 쭉 정리해놨어요. 이게 점점 좀 심해지는 건데 자폐에 비하여 눈맞춤이 양호하지만 눈맞춤이 줄지 못하다. 이건 1차적인 감각 처리상의 문제죠. 이게 감각이 문제 있다는 건지 이해를 좀 어느 정도 여기 계신 분들은 하실 것 같아요. 이거 근데요 눈치가 없고 타인의 감정에 관심이 없다. 눈치가 없다라는 건 여기 연장이에요. 그죠? 왜냐하면 눈치라는 건 뭐냐면 사람들의 얼굴빛 말투에 담겨져 있는 감정선을 리딩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제대로 보이고 제대로 들리고 눈빛을 갖다 리딩하는 감각하는 능력이 데이터가 축적이 된 거예요. 네? 여러분 엄청난 지능을 자랑하는 AI 있잖아요. 요새 인공지능이 바둑으로 이세돌 이런 애들 다 이겨버리는데 인공지능이 학습하는 방법이 뭐예요? 그게 인간이 학습하는 방법을 선택한 거예요. 이전에는 A라고 하면 B라는 인과관계를 컴퓨터에 입력했더라면 AI는 뭐냐면 그냥 인간이 학습하듯이 감각을 통합해버린 거라고. 사람의 계속 경험치를 갖다 집어넣어 준 거 아니에요. 이 이미지로 이렇게 해가지고. 그때 다음 학습이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각적인 경험을, 정상적인 감각적 경험을 반복을 빠른 시간에 반복시킨 게 AI고 그게 인간의 학습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게 감각이 정상적으로 작동되고 있느냐 아니냐 이게 무조건 제일 중요한 거예요. 눈치는 아까 말했던 대로 시선 처리, 소리 이런 거에 대한 감각 처리가 정상적으로 된 상태에서 시간이 가고 데이터가 쌓여지면서 눈치가 만들어져요. 저절로 눈치가 만들어진다. 타인의 감정에 대한 관심이 없다. 자기 관심에 몰입하여 타인과의 대화 유지를 못한다. 이 두 개가 이제 사회성이 많은 건데 이것도 감각적인 문제예요. 이건 뭐냐면 제 뒤에서 얘기할 텐데 멀티태스킹이 안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예? 얘네들이 하나 감각을 되게 모노로만 처리를 갖다 한다고 하나의 감각적인 처리를 하고 있을 때 뇌 안의 영역이 역량이 딸리니까 다른 감각이 들어올 때 이게 튕겨내는 거예요. 튕겨낸다고. 그게 굉장히 피곤하고 힘든 거라고.
제가 제 얘기를 항상 하는 게 좋아요. 저는 이 출근길이 굉장히 먼데 내비게이션 안 켜고 와요. 정해진 길로만 와요. 정해진 길로만. 내비게이션을 켜고 오는 게 너무 피곤해. 그러면 뭐냐면 보면서 들으면서 계속 내가 가야 될 데이터를 계속 바꿔야 되거든. 내 신체도 핸들 조작 방식도 어저께 했던 거하고 계속 다른 방식으로 해야 되니까 난 한 시간 정도를 내비게이션을 켜고 오는 과정이 너무 힘들고 피곤하고 아무 생각도 없어요. 출근하고 나면 지쳐서. 근데 그냥 정해진 길로 계속 와요. 내비게이션 없이 소리도 없이. 단지 시각적인 있잖아요. 이미 기록된 데이터들만 가지고 예? 동일한 속도로 동일한 밟으면서 오거든요. 그럼 전 그 사이에 뭘 하냐면 계속 하루 종일 할 있잖아요. 책 내용부터 해갖고 오늘 강의할 내용 거의 뭐 논문 몇 개 쓰면서 와. 거의. 그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감각 처리가 잘 안 되는 사람이에요. 이해되시겠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타인과의 대화 유지할 때 내가 이 하나의 감각에 몰입돼 있을 때 있잖아요. 인체가 자기가 하나 원하고 있는 감각을 처리하기에도 감각 처리 용량이 버거운 거예요. 버거운 거예요. 그래서 타인한테 그 감각적으로 열려 있지 않은 거예요. 그 용량 처리 용량 자체가 더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용량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 경험이 있잖아요. 경험치를 쌓아오지 못한 거거든요. 이것도 여러 가지 감각을 멀티로 경험하는 있잖아요. 멀티로 경험하는 경험이 늘면 늘수록 확장돼요. 확장돼요. 제가 그러면 내가 내비게이션을 그럼 켜고 출근을 계속한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면 어떻게 되냐면 일주일 한 달 계속하잖아요? 그럼 또 해요. 하면서 운전하면서 또 생각을 해요. 이해되시겠어요? 근데 진짜로 저는 근데 제가 위험해서 잘 안 해요. 왜냐면 내가 몰입이 돼 들어가기 시작하면 반응을 잘 못해요. 그러니까 아까 이제 반응을 잘 못해요. 신체 조작 능력이 둔해지기 시작합니다. 나도 모르게 둔해져요. 이거 다 감각 문제라고. 너 남의 얘기를 들어 어쩌고 저쩌고 막 이른다고 해결이 되는 게 아니라고. 이 아이는 남의 얘기를 들으면서 자기 생각을 하려면 터져나간다고 터져나가 지금. 그러니까 다양한 감각적 경험을 멀티로 하게 하는 있잖아요. 예? 과정들이 필요한데 이러한 영역에 대한 감통 프로그램이나 감각적인 프로그램이 아직 학문적으로 정립이 안 돼 있고 제기도 안 돼 있고 만들어져 있지도 않아요.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감통이 있잖아요. 감각통합이라는 프로그램이 의학적으로 학문적으로 인정이 돼요. 의사들에 의해서 인정이 돼서 병원에서 권유하는데 그게 인정되는데도 한참 걸렸어요. 정말로 인정이 지금 되냐? 데이터도 없어요. 논문도 없어요. 그냥 논문을 계속 내서 쌓인 거예요. 네. 쌓이니까 좀 이게 근거. 왜냐면 자기들은 대안이 없거든. 그거보다 나은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냥 부분적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거 되게 질 떨어지는 거예요. 감통. 아, 이런 얘기하면 좀 위험한 건데. 근데 어쨌든 제가 봤을 때 보면 근거가 되게 취약해요. 그것도 제가 말하는 수준 부분에 그거보다 근거가 많지가 않아요. 이 얘기가 감통을 욕하려는 게 아니라 감통은 굉장히 좋은 건데 우리 아이들한테 필요한 수준만큼 확장돼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들이 실은 아직까지 그 미국에서는 다양한 방식의 감각적인 프로그램을 갖다 자꾸 찾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 시효가 있는 게 부모들 입에서 전해지고 있고. 그러니까 그린스판이 의사, 화학과 정신과 의사인데 그 사람이 쓴 논문 보면 부모들은 다 AIT라는 게 뭐냐 베라르거든요. 그때 토마티스 없을 텐데 미국에는 그걸 100% 다 하고 있었다고. 근데 그 사람은 그거에 대해서 오픈되어 있다고. 그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게 감각에 대해서 이해하면 그걸 할 수밖에 없게 돼요. 얘기가 자꾸 서는데 보세요. 아는 것을 많은데 줄 있게 말하고 글쓰기가 안 된다. 수학은 잘하는데 응용 문제 못 푼다. 새로운 환경이나 새로운 일에서 능동적이고 계획적인 대처를 못한다. 이것도 감각 문제예요. 문제는 물론 지각이라는 것들을 처리하는 것들이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요. 머릿속에서 있잖아요. 감각이 제가 뒤에서 얘기할게요. 감각이 지각. 지각이라는 영역으로 이제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제 지각이라는 건 뭐냐면 그 이제 컴퓨터 여러분들이 어디를 치면 그 데이터 기록이 되잖아요. 그죠? 우리는 뭔가를 갖다가 감각할 때 뇌의 시냅스의 기록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데이터 처리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 시냅스의 기록을 지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오늘 뭐 했어? 예? 그게 지갑으로 데이터가 입력이 되어 있는 거지. 시냅스가 형성이 되어 있단 말이야. 기록장치가. 예? 동일한 감각을 계속 경험하면 지각이 되는 거지. 예? 그리고 그 지각이 반복돼서 범위가 만들어지면 그게 개념이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여러분들이 논리라는 게 만들어지면 그 지각과 지각 사이에 있잖아요. 시냅스가 또 만들어지는 거예요. 논리라는 게. 예? 지각은 개념이 감각. 감각하는 순간 지각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예술에서. 예? 그리고 지각이 개념을 형성하고 그 지각과 지각 사이에 그 시냅스와 시냅스 사이의 연계성들이 확보될 때 논리력이라는 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거 다 감각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논리라는 거는 고도 추상화된 논리라는 거는 감각이 누적된 있잖아요. 감각이 누적된 지각이 사이에 추상적인 연계성들이 만들어진 게 논리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이제 현실의 감각 없이 머릿속에서 있잖아요. 경험, 쌓여져 있는 데이터만으로 논리를 돌리는 거죠. 우리 애들이 이거는 잘해요. 이 대뇌 피질이 훨씬 더 발달되어 있고 이걸 주로 관장하는 게 전전기억인데 그쪽 영역이 발달되어 있는 애들이거든요. 이걸 계속 돌린다고. 혼자서 이 생각, 저 생각 막 저만 같은 사람들도 혼자서 책을 몇 권 썼다 지웠다 할 거예요. 스토리를 일로 들어갔다 하니까. 근데 이 여러분 이제 이거예요. 제가 얘기해 준 게 응용 문제를 본다, 조리 있게 글쓰기가 안 된다. 이게 뭐냐면 머릿속에서는 책이 몇 권 있는데 현실로 들어가면 현실이라고 해서 그걸 연결을 못 시킨다는 거예요. 현실을 이제 감각을 또 하잖아. 현실을 이렇게 감각을 할 때 있잖아요. 감각할 때 이게 빨강으로 처리해, 주황으로 처리해.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주황으로 처리해, 빨강으로 처리해, 얼음으로 처리해, 물로 처리해. 예? 감각을 갖다가 내 머릿속에 있는 지각된 거하고 연계를 시킬 때 어느 범위로 연계를 시킬 것인가? 여기서 에러가 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게 되시겠어요? 그러니까 머릿속에서는 천재가 들어가 있는 애들인데 현실에서는 그 자기 속의 천재가 현실에 어떻게 연계가 돼야 되는지 처리를 못하기 때문에 바보 행동을 하는 거예요, 애들이. 이게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거 훈련을 하잖아요, 이거. 훈련 계속 하면 나아져요, 점점 나아져요, 이게. 감각은 아까 말했듯이 똑같거든. 제가 내비게이션 계속 키고, 좋아, 귀찮고, 힘들지만 참어. 계속해. 한 1년 하면 괜찮아져요, 이거. 내가 하는 건 내가 다 늙어서 그 짓을 왜 하냐고, 그냥 원리는 알지만 안 하는 거예요, 저는. 그냥 운전하면서 공상하고 생각하는 게 더 즐겁기 때문에. 하면 나아져요. 수학 잘하는데 응용 문제 못한다. 이것도 같은 거예요. 응? 새로운 환경이나 새로운 일에 능동적이고 계획적인 예측을 못한다. 이거는 이게 진짜 제일 고도로 복잡한 거죠. 이거는 이런 거거든요. 이 보세요. 아, 내일 있을 일을 갖다 예상을 하는 거예요. 학교 가면 뭘 해야 되지? 그럼 학교라는 있잖아요. 응? 이 감각 있잖아요. 이전에 감각했던 걸 끄집어내서 개념을 갖다 쌓는 거라고. 응? 그래서 내일 뭘 해야 되지? 그러면 그 현실도 또다시 추상화시키는 거거든, 자기가. 이게 굉장히 고도 능력이에요. 그래갖고 자기가 플랜을 갖다 짜는 거예요, 플랜을. 그러면 현실도 추상화시키고 자기의 경험도 추상화시켜서 머릿속에서 시뮬레이션을 이렇게 해내는 거죠. 그걸 기억한 다음에 다음날 가서 그대로 이렇게 실행을 하는 거예요. 이게 최고 능력이에요, 어찌 보면. 자기가 고도하게 계획해서 플랜 짜갖고 시행을 해내서 시행 능력이죠. 이런 것도 생각을 많이 해봐, 계획을 해봐, 뭐 이래갖고 해결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좀 이따 이제 얘기할 뒤에서 이걸 만드는 게 대화예요. 이걸 만드는 게 대화예요. 어제 너 뭐 했니? 제가 이걸 준비하면서 어제 너 뭐 먹었니? 이 질문을 한다. 내가 그것을 내가 처리를 한다. 내가 어제라는 개념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죠? 어제는 데이터를 갖다 복원시켜서 돌려야 된다. 뭘 먹었는지 또 다시 비교해서 본다. 대화를 해. 그죠? 끄집어내 갖고 엄마, 에? 나는 다시 현재로 갖고 어제나 뭐 먹었어요? 맛있었어? 맛이 있다는 것도 뭔지에 대해서 얘기가 돼야 되죠. 대화 맛이 있었어 없었어?
또 한 번 더 가고 더 가고 엄마가 만든 게 맛있어? 그게 더 맛있어. 이 대화에 주고받고 있잖아. 네. 대화가 가능해지면 이 능력하고 비슷해요. 점점 근접해가는 거예요. 머릿속에 생각을 현실로 연결시키고 현실에서 오는 것과 추상화된 질문을 또다시 자기에서 추르는 도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길게 이게 참 저도 이렇게 좀 더 깔끔하게 이해하고 쉽게 전달되면 좋겠는데 제가 다 못하는데 이렇게 실은 감각적인 영역을 확장하면서 문제가 해결이 된다는 거고 이 밑에 아주 고도 추론 능력과 이런 것들은 문답식 있잖아요. 오픈형 문답식 대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정리하다가 아 이래서 소크라테스가 이게 그 생각을 좀 했는데 이 뭐 저 생각지도 못하고 애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고민하고 정리하고 고민하고 정리하다 이제 도달하게 되는 결론이에요. 이게 저기 본 강의가 10분 오셨으니까 제가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요거 몇 개를 얘기해놨어요. 감각처리가 제가 봤을 때는 감각발달이 한 세 가지 단계가 있다고. 자신의 아이가 어느 정도 있는지 보세요. 1단계가 단일 감각의 안정적인 처리 과정입니다. 시각적인 처리가 안정적이다, 청각적 처리가 안정적이다, 촉각적 처리가 안정적이다. 일단 단일 감각상의 그 문제가 점점 더 안정 범위로 와야 돼요. 그게 문제가 있으면 그걸 갖다 해결을 또 하셔야 돼요. 이거는 기초 개념이 형성이 안 되는 거거든요. 빨간색, 이 어디까지가 빨간색이야. 모르는 게. 그죠? 개념이 형성이 안 된다. 다정의 단일화하는 개념은, 응? 감각적인 거에서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단일한 감각이 안정적인 처리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거기서부터 인지 및 개념화가 형성되고, 개념을 도구화 시키는 것이 뒤에 이제 연결시키는 거거든요. 두 번째 단계가 다양한 감각의 통합적인 처리가죠. 그러니까 아까 계속 얘기한 거죠. 그죠? 이게 세 번째가 저장된 체계적인 논리와 현실 감각의 재통합 과정. 아까 말했던 추상화 과정. 오티즘 아스버거 있는 애들의 상당 부분이 여기 약간 걸쳐져 있는 애들이 있고요. 이거 좀 해결이 되고 2단계, 3단계에서 보면 다 걸쳐져 있어요. 2단계, 3단계 다 문제가 해결되면 이제 아스버거로 벗어났다고 하죠. 근데 이 엄마하고 이 대화가 되게 원활하게 잘 되고 농담도 하고 막, 응? 이 막 이렇게 주고받아지고 이러면은 사실 끝난 거예요, 이게. 지금. 응? 그러니까 치료가 엄마가 그렇게 대화 과정이 치료라는 걸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요런 그 감각 발달 단계가 있다라면 이해하시고요. 요거는 지금 얘기를 해서 넘어가도 될 것 같아요. 이것도 좀 아까 설명했네요. 타인의 감정에 대한 이해와 공감이 부족한 경우는 예? 결국 멀티태스킹이 안 되는 거라고 이해하시는 게 맞다. 타인의 자기 관심에 몰입해서 안 된다고 아까 길게 설명했죠. 그죠? 이러면 이거는 저 같은 사람이 이제 여러 가지 감각을 뜨게 저는 뭐 제가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산 사람이라 다시 느끼는 건 어려운데 어릴 때부터 그런 걸 확장적으로 자꾸 경험시키면 나아지는 거예요. 이 개념이 그 다음에 이거는 좀 아까 이것도 한 거네요. 예. 이거 이제 1단계, 2단계, 3단계 그 감각에 대한 걸 여러분들이 현실에 적용시킨 거네요. 예. 2단계, 3단계 장애가 심한데 1단계가 이제 아까 말한 대로 청각, 촉각, 후각, 미각 등 사물, 지침, 단어, 말하기라고 이렇게 발달해 간다는 제가 얘기했는데. 이런 걸로 해야 된다는 점. 뭐, 도마토스를 한다든지, 메라를 한다든지, 그런 것이 일종이고, 저희들은 여기서 후각 키트를 받고, 후각 경험도 많이 시키고, 그런데 촉각 경험 시키고, 이런 것들 다 그런 개념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다양한 감각의 멀티적 결합 경험. 이제 이게 굉장히 떨어지는 건데, 여러분들이 생활적으로 보면 자전거 타기, 뭐, 젓가락질, 노래하면 춤추기, 줄넘기, 그림 그리며 노래 부르기, 이런 거 제가 일상생활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애들하고 이런 놀이 자체가 지금 이걸 확장시키는 건데 더 고도하게도 확장시켜야 될 거고 추상적인 논리의 재구성과 감각된 현실의 소통함. 제가 어제 뭐가 제일 재밌었어? 이거 아까 얘기했는데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이걸 갖다가 연습시키는 거는 이런 거예요. 범주하면서 여러 가지 구슬을 한 건데 빨간색 모으기 해보자고
어디 주황 어디까지가 빨간색인지 얘기를 하게 돼 있고 경험하게 되고 부드러운 촉감과 파란 공짝짓기 예. 이러면 이게 감각 안에 추상적인 게 들어가거든요. 예. 그죠? 거친 촉감과 작은 공짝짓기 이러면은 이게 촉감을 갖다 경험시킨 다음에 제가 뒤에서 이제 멘탈리티 프로그램이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발전돼 있어요. 그리고 뒤에서 설명 좀 드릴게요. 이러한 다양한 감각적 경험들을 갖다가 프로그램에 대해서 계속 제공하는 게 제가 봐서는 여기야 이거 멘탈리티 프로그램이요. 그러니까 이거는 저기 제가 유튜브에 저기 감각 발달 치료라고 해서 소개해놨으니까 보세요. 이 프로그램 자체에 보면 이런 프로그램이 되게 많이 형성돼 있어요. 요런 내용들이 그죠? 이게 인지 발달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저런 감각을 결합시키는 그 경험들이. 이 멘탈리티 프로그램이 제가 봐서는 그 굉장히 훌륭한 게, 이게 참고로 그런 얘기 말씀드릴게요. 작별을 치료한다는 기관들이나 이런 프로그램 보면서 나는 우리 아이를 치료했어. 근데 되게 코미디가 자기 애는 뇌성마비였는데 작별을 치료해. 말이 안 되거든. 근데 작별을 치료했다는 사람들도 중증 작별 치료했다는 사람은 치료가 안 되라는 생각을 했잖아요. 자기 아이가. 자기 아이가 치료가 안 된 사람은 일단 안 돼라는 걸 깔고 해요. 그 사람들은 자기 경험에 한계 갖춰서 얘기를 하거든요. 이 얘기를 갖다 하는 게 뭐냐면 프로그램마다 특장점이 있어요. 프로그램마다. 근데 이 멘탈리티 프로그램이 자기 아이를 아스퍼거 아이를 갖다 정상으로 길러낸 캐나다의 작업치료사가 만든 프로그램이에요. 그리고 이걸 프로그램을 짠 애가 애도 그 아들이 짰어요. 컴퓨터 공학 저 전공한다. 저는 영어가 잘 안 돼서 옆에서 듣기만 하는데 해보면 누가 멀쩡해요. 그러니까 이게 그 엄마가 아니지. 어쨌든 프로그램 만든 사람은 지능 발달 프로그램이라고 얘기를 해요. IQ가 높아진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보면 IQ하고 아무 상관 없거든. 저런 감각 짝짓기만 계속 있어요. 한국 사람이 보면 엄청난 루즈한 건데, 실은 제가 봤을 때는 아스퍼거 애들한테 지금까지 저 이상, 저런 게 원리에 근접한 프로그램 난 없다고 못 봤다라고 생각해요. 다만 그 프로그램이 미국 애들한테 적어서 만들어지다 보니까 너무너무 루즈하고 한국 애들한테 너무 안 맞는 게 많아서 제가 지금 새로 만들고 싶은 욕구들이 있는데 그게 언제나 될지 모르겠어요. 일단은 여러분들이 아까 원리를 알면 지금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원리를 알면 집에서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안 되면 여기 프로그램 도움을 받으시는 게 나을 거고요. 영어가 되시는 거. 자, 제가 이제 마지막 정리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어느 정도 궤도 위에 올라가면 진짜는 생활적인 감각 발달 치료법이 제일 좋다. 제일 좋다라고 제가 이거 말씀을 드려요. 부모와 친구와 함께하는 자연 경험, 제가 꼭 권유하는 거는 다양한 운동을 경험시켜야 되는데 집단 운동은 꼭, 팀 운동은 꼭 해야 됩니다라고 얘기합니다. 팀이 움직일 때 팀 속에서 자기가 어떻게 위치를 해야 되는지 해야 되거든요. 이건 꼭 시켜야 돼요. 꼭 시키고 경험시켜야 돼요. 그 다음에 격투기는 꼭 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태권도 같은 우승 정도 말고 통장도 말고 권투라든지 펜싱이라든지 검도라든지 내가 나한테 위협이 왔을 때 즉각적인 반응하는 이게 아스퍼거 애들 자체가 이 감각적인 반응이 있잖아요. 이렇게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이 자기가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게 이렇게 트레이닝이 좀 돼 있는 게 필요해요. 그러면 자기 감각 처리 역량이 또 한 번 늡니다. 이게 혼자 하는 운동은 비추천. 수영 정말 비추천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승마 이것도 초반에는 좋을 수 있어요. 몸을 흔들기 때문에 점점 감각 개선되고 있는데 나중에는 이게 의미 없어요. 이 정도 필요해요. 그 다음에 다양한 악기 하셔야 돼요. 건반악기, 관악기, 현악기 다 다른 방식의 감각 통합을 시켜내거든요. 특히나 음악은 엄청나게 도움이 된다고 해요. 음악 치료는 잘 모르겠고, 그거는. 근데 음악 하면은 악보를 갖다 본다, 리딩을 한다, 그 안에 수학이 있잖아요. 그죠? 특히나 음악은 가사가 있다, 노래까지 부르고 악보를 보면서
연주를 해낸다. 연주를 갖다 암기한 다음에 다시 그걸 갖다 악보 없이 외워서 그거 해낸다. 그거 엄청난 훈련이 되는 거예요. 엄청난 훈련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이거 이상 가는 감통이 있을까 싶죠. 네? 근데 너 혼자 해, 이건 아니에요. 제가 봐서는 부모 친구 함께 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게 계속 그 과정 자체가 우리가 원하는 건 사회성 발달이잖아요. 그렇죠? 네? 뭐 애를 갖다 피아니스트만 될 건 아니잖아. 네? 이 과정 자체가 부모 엄마나 아빠가 개입이 돼 갖고 같이 하고 있어야 돼, 이렇게 다. 그럼 아이는 감각적인 발달이 이루어지면서도 부모를 매개해서 발달하기 때문에 이게 사회성 발달의 역량으로 자라날 수 있어요. 음악 잘하는데 이상한 사람 많잖아요.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다양한 역할 놀이, 이건 이해를 하실 거고요. 얘기 많이 하는 거니까. 부모와 함께하는 컴퓨터 게임. 저는 아스퍼거 증후군한테 컴퓨터 게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게 컴퓨터 게임 자체가 이것도 있잖아요. 뭐야? 반응체계, 시각적이고 청각적인 것에서 반응체계가 해야 점수가 나오거든요. 뉴로 피드백, 전 그거 안 좋아하는데 차라리 컴퓨터 게임하는 거 뭔 차이가 있을까 싶은 생각인데, 되게 반응력을 빠르게 하는 컴퓨터 게임하면, 애가 거기서 그 감각 처리 능력이 좋아져요. 좋아져요. 단 그게 혼자 하고 있으면 문제지. 아빠하고 같이 게임을 한다든지 있잖아요. 예? 엄마하고 같이 게임을 한다든지, 그러면 상관없다고. 마인크래프트 같은 게임은 어마어마하게 좋은 게임이고 혼자 하는 게 문제예요. 이 컴퓨터 게임 요즘 나오는 것들은 굉장히 좋아요. 굉장히 좋아요. 제가 보면 특히나 시뮬레이션 전략 게임 있잖아요. 이거는 아까 이게 다양한 이 정도가 다양한 감각을 통합시키는 그런 영역이 되면 이 시뮬레이션 전략 게임은 아까 말했듯이 실험 계획을 세운다든지 예? 논리적인 추상적 논리를 현실에 적합시키는 데 이런 영역이에요. 이게. 예. 그러니까 이게 전혀 저 우리 집에가 하는 걸 봤는데 치킨집 경영 게임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보통 예. 나쁜 집 치킨집 창업해갖고 하면서 점수만 따가는 게임이에요. 그 도시 만들기라는 게임도 있다고 그래요. 자기가 저는 몰랐는데 이게 굉장히 좋다. 저는 뭐 삼국지 같은 거 갖다 하던 식인데 그것만 해도 전략 게임이 되는데 이거 굉장히 괜찮아요. 이거를 온라인에서 친구하고 같이 한다. 이러면 진짜 좋죠. 진짜 좋아요. 친구가 하고 같이 대화를 하면서 한다. 온라인에서. 그러면 저는 권장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친구가 없으면은 일단 아빠하고 엄마하고 온라인상에서 게임 파트너가 되어주시더라도 이것도 참 괜찮아요. 그래서 일단은 초반에는 아까 같은 멘탈리티나 이런 프로그램의 도움을 좀 받으시는데 나중에 좀 궤도 위에 오르면 이런 일상적인 프로그램을 갖다가요 아 이게 감각적으로 어떤 거야를 해석하실 수 있으면 할 것 투생이거든요. 자 다양한 감각적 경험을 생활 속에서 할 수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근데 이제 마지막 대화는 뭐죠? 이 결국은 마지막은 이제 애정 넘치는 오픈형 대화가 아이의 추상적인 능력, 현실 적응력, 현실적인 추진력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영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리죠. 맨 처음 결론을 갖다 얘기한 거예요. 이거 읽으면서 정리할게요. 질문에 답하려면 추상화된 논리적 사유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질문을 답을 정해주는 대화를 다 하잖아요. 참 이런 거 얘기하면 저도 부끄러운 사람인데 어쨌든 그냥 얼굴에 철퍼 깔고 제가 했던 범죄를 다 잊어버리면서 이렇게 하는 오픈형으로 이게 질문을 해야 되죠. 질문이 복잡해지면 논리적 훈련이 되죠. 그렇죠? 계속 아이하고 질문형 대화를 하는 거죠. 부모와 논의 후 실행하면 현실 적응력이 높아진다. 그렇죠? 어디 놀러 갈 때 네? 저기 여행 어디 도시 가면 어디 여행 갈지 코스를 갖다 다 짜게 하더라고요. 그냥 가고 싶은 데 많은데 그건 무시하고 내가 가서 있는 데만 따고 간다고 그런 비참한 삶을 살고 있는데 근데 어쨌든 애가 계획을 짜고 그거 가죠. 차편부터 식당까지 다 하고 그래. 그거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내 학교 가서 뭐 할래? 그래갖고 애하고 의논하고 계획 짜고 잘하고 왔어. 이런 것들 있잖아요. 부모하고 공동의 경험을 가지고 감정을 공유하는 대화는
타인에 대한 이해를 높인다. 이거는 어떤 것인지 이해되시겠죠? 네? 둘이 같이 막 한 다음에 한바탕 싸웠어? 그러면, 뭐? 그러니까 내 엄마가 기분이 이랬어. 네. 그리고 같이 이해하고, 너 기분이 어땠어? 그러면, 이럴 때 정말 나 슬프더라. 그러면, 네. 이러면 안 돼! 이런 거 말고. 네. 이거,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봐서는, 아마 플로타임이 이런 거 얘기할 것 같아요. 저는 전문적으로 플로타임 하는 사람은 아닌데, 이 플로타임이라는 게 아마도 이런 식으로 되는 게 플로타임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걸 많이 하면서 아이는,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마지막으로 결론 드릴게요. 이게 공부가 실력, 공부 실력이 느는 과정이다라는 걸 이해를 하셨으면은 제가 오늘 강의하는 게 도움이 된 거예요. 제 강의는 이걸로 마치도록 할게요. 예, 예.